출발한 지 오늘로 정확히 54일째입니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발표한 계약 정책들을 보면 벌써 5년치를 다 꺼낸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반민생 정권입니다. 살인적인 물가 폭등 속에서 국민은 민생을 살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계약과 민영화 추진 계획만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재벌과 기업의 이익만 지키는 최악의 반시민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은 과로사 정권입니다. 노동장관이 발표한 노동계약안대로 초과노동을 한다면 일주일에 최대 92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고무제 노동시간으로 사용자 입맛대로 일을 시키고 임금은 더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중대재해 기업금은 더 후퇴시켜 노동자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고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바꿔 저임금 경쟁과 노동조합 무력화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요령 취급하고 어떤 정책에도 비정규직 이름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를 부추기는 노동계약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은 최악의 민영화 정권입니다. 공공서비스를 담당해왔던 공공기관 맹학에 이어 공공서비스 공급을 민간으로 대체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영화 백화점을 열겠다고 합니다. 전기와 에너지, 교통, 사회보험, 돌봄, 의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여 재벌에게 잔치상을 차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하게 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요금 폭등과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명박근혜 정책에 일산입니다. 이두 정권의 말론처럼 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명박삼성을 투쟁으로 넘고 총궐기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이 바로 우리 공공운수 노동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공공성과 노동권을 쟁취합시다. 공공부문인 대표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과 화물원부 투쟁으로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총궐기로 하반기 투쟁을 다시 결의했습니다. 민영화 노동계약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그리고 민중연대 투쟁에 앞장서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고맙습니다.